벌써 올 한 해도 끝자락에 서 있네요. 돌아보니 집콕하다 한 해가 훌쩍 가버린 것 같아요. 유. 단안했던 2020년은 이제 역사 속으로 보내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코로나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언니 공연도 빨리 보고 싶어요. 새해에도 저의 마음은 언니께 달려갑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해주셨네요. 영화님, 네, 안녕하세요. 가수 주현미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겠네요. 아무쪼록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뒤로 하고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 전화위복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2월 12일이 설날이죠. 저는 설 특집으로 마련된 EBS 스페이스 공간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12일 금요일 밤 12시에 방송 예정이라 시청하시기엔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신곡들 위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는 후배 가수 김수찬 씨와 함께 사랑만 해도 모자라 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빠른 템포의 신나는 곡이에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10년 전 조피디와 함께했던 사랑한다를 작곡해준 윤일상 씨와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귀염둥이 김수찬 씨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후님, 비 내리는 용동교를 듣고 남겨주셨네요. 85년 철원에서 군 시절 사역 작업 파견 나가서 몇 달을 텐트 치고 생활할 때 가요 톱10인가에서 신인 가수 주현미님의 비 내리는 용동교를 들으면서 고통과 시름을 잠시나마 날리고 행복해하던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때부터 주현미님을 좋아하게 되었지요.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네. 올해는 제가 비 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한 지 36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에 예정되었던 35주년 전국 투어 일정이 미뤄지게 되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의 응원을 받으면서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요, 노래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조금은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난 1년간 이상치 못했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을 무대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게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그런 그 깨달음이죠. 30여 년의 세월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다시 무대에서 만날 날을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후님 추억이 담긴 사연 감사합니다. 아, 군 시절 그 힘든 시기를 비 내리는 용동교라는 노래가 위로해 줬더니 정말 저도 뭔가 그 세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아, 참 다행이다. 아, 그 노래가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김병님 사연입니다. 70을 눈앞에 두고 듣는 봄날은 간다는 가슴 한켠에서 몰려오는 아리탐과 어린 시절 피어나는 봄 아지랭이를 보며 부드러운 봄바람을 맞는 느낌으로 되살아 옵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런 봄 아지랭이 같이 부드러운 봄바람, 와,을 맞는 느낌으로 이런 노래가 마음에서 되살아 온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김병님, 감사합니다. 김종말님께서는요, 87년 5월 제대한 후 복학하지 못해서 방황하다 길면 3년 짧으면 1년 노래 부르며 들어갔던 직장 이제 30년 훌쩍 넘기고 정년 퇴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끝내 복학은 못했어도 늦음하게 통신대학 졸업장도 받았고 이제 편안하게 이 노래 감상하며 87년도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해주셨네요. 벌써 주현미 TV를 개설한 지 횟수로 4년째가 됐어요. 그동안 불러왔던 많은 노래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곡이 기억에 남으신지 궁금해요.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중한 노래들, 노래 안에 담긴 가사는 인생 속 이야기가 되고 긴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가슴 속에 조용히 간직되어 있죠. 100년에 걸친 한국 가요의 역사 속에서 노래는 늘 곁에 있는 친구처럼 우리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사연 적어주신 김병님, 김종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노래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주현미 TV와 함께 추억 속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색을 해봐도 듣고 싶은 곡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부를 노래들이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신청곡과 사연들 모두 적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종 PH9002님 추억의 내 고향 남쪽 바다가 생각나는 곡입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지나가는 연안 여객선과 어선들에서 큰 스피커로 이런 노래들을 크게 틀어놓고 지나가곤 했었죠. 어린 마음에도 이런 노래들을 들으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아련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세 분 늘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고요. 이지화님께서는요. 주현미 TV로 듣는 항구에 대한 노래는 돼지의 항구, 선창, 아메리칸 마도로스, 자릿거라 부산항, 삼천포 아가씨, 항구의 청춘시, 청춘 등대, 나폴리 만보, 항구의 사랑에 이어 무역선 아가씨가 10번째 노래네요. 와, 이걸 다 쭉 찾아서 적어주셨네요. 주현미 선생님은 항구에 관련된 노래들을 어쩌면 이렇게 잘 부르시나요? 사랑합니다. 해주셨네요. 이주환 씨. 감사합니다. 매종님, 안녕하세요. 주현미 TV의 스텝처럼 느껴질 정도로 늘 함께 해주시는 매종님. 제가 듣기로는 매종님 고향이 전남 목포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우리 노래들 중에 지명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잖아요. 제 노래 중에도 특정 지명, 산이나 바다와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꽤 있어요. 노래가 우리를 먼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 데려갈 때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그때의 풍경도 함께 떠오르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서울 시내 거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골길, 바다, 호수 지그시 눈을 감고 옛 노래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과거의 그 이미지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우리 노래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책처럼 근현대사를 대중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노래가 가진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연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을 끝으로 SBS 트롯신이 떴다가 종료되었고요. KBS 트롯 전국체전과 MBN의 인생 앨범 예스터데이가 방송 중에 있죠. 올해는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한 해의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막막함도 있지만 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차근차근 걸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일들, 잠시 멈췄던 일들이 두 배, 세 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멈추지 않고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가수 주현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발매될 20집 정규 앨범 LP도 기대해 주시고요. 힘이 닿는 한 신곡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달에 두 곡씩까지는 아니라도 좀 계속 꾸준히 여러분에게 신곡으로 인사드리는 거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또한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요, 여러분들을 공연장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면 더없이 좋겠죠. 네, 제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또 2월에 달달한 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아시죠? 사랑해요. 사랑해요.